대구 동부교회가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여성들의 청국잔치란 주제로 제11회 여성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대구 동부교회 김서택 목사는 설교를 통해 여성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다며 여성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사랑과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도회에선 자신의 믿음과 질병 치유, 나라의 축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2007년 처음 시작해 매년 진행되고 있는 대구 동부교회 여성 부흥회는 4년 전부터 4천 명이 넘는 규모로 확대돼 여성에게 영적, 육적의 위로를 주는 집회로 지역대표 여성 사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